천하무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코스트코에 다녀왔어요. 찾아와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긴 했는데 뭐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뭐 안 그래도 가려고 했었는데 또 갔다 와달라니까 또 한번 또 가기는 했는데 아무튼 아무튼 간에 30만원 바로 까봅시다.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손에 집히는 대로 꺼내 볼게요. 요거 코스트코 하면 보통 먹을 거를 생각하기 쉬운데 코스트코에 옷도 생각보다 괜찮은 거 알고 계세요? 귀여운 후리스 집업 게스 거. 이게 가격도 적당한 편이고 디자인도 부담스럽지 않고 괜찮아 보여서 하나 사봤어요. 약간 이런 쪽 먼저 꺼낼까요? 요거! 이제 확실히 가을 접어들고 겨울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방한 용품들? 그런 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소파에 사용할 용도로 담요 하나 샀고요. 이거 되게 보들보들해요. 오! 가격 대비! 오! 이거 소파용 이불로 충분히 쓰겠어. 여기서 이렇게 넉넉! 오케이! 그 다음은 요거! 역시 발매트예요. 이것도 너무 부드러운 거야. 무슨 부들부들한 게 그렇게 많은지. 지금 쓰는 발매트가 이사할 때 산 거라서 1년이 좀 넘어가지고 좀 더러워진 게 눈에 들어오긴 했는데 마침 또 이게 있어가지고 사봤습니다. 오! 앵간! 괜찮다! 보통 이 가격대 이런 털 달린 발매트 사면은 양면이 다 이거라가지고 제가 특히나 로봇 청소기 같은 거 돌리면은 바닥에 고정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샘플도 없어가지고 밑에 이런 러버 처리가 돼 있는지 알지도 못했네. 아우 보드라워. 뭐를 꺼내볼까 하용. 요거! 스벅 텀블러 세트예요. 허! 이게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연말 가까워지니까 이런 게 또 코스트코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ABC가 있었는데 저는 B를 구매했고요. A가 머그컵 두 개, B가 요런 스뎅 텀블러, 그리고 C가 요거보다는 큰 플라스틱 텀블러. 근데 스뎅 텀블러가 좋겠죠. 이게 텀블러만 있는 게 아니라 아 원두 가루네요. 그냥 홀빈으로 주지. 아무튼 이 원두도 홀리데이 블렌드라고 지금 이때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원두겠죠? 또 제 컬렉션에 하나 추가가 되겠네요. 토블론 타이니 밀크. 제가 예전에 봐놓고도 그냥 지나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봤어요. 아니 토블론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계속 샀을걸. 얘는 초콜릿 맛도 맛인데 안에 씹히는 약간 아삭한 듯 하면서 질깃한 요거 때문에 먹는 거거든. 아 요거 멀티비타민. 제가 원래 이런 영양제 같은 거 챙겨 먹으려고 샀거든요. 근데 비타민 D 따로 사고 마그네슘 따로 사고 뭐 비타민 C 따로 사고 뭐 이거 따로 사고 저거 따로 사고 이래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그럴 거면 안 먹어. 귀찮아서 뒤져요. 그거는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을 정도로 너무 귀찮아. 그래서 그냥 한 알만 먹으려고 친환경 종이 접시.
이거는 근데 제가 막 촬영할 때도 쓰고 뭐 할 때도 쓰고 손님 많이 왔을 때 접시 부족할 때도 쓰고 이게 너무 다용도예요. 이거는 없으면 안 돼. 뭐 대충 쓴 다음에 물에 싹 헹궈가지고 종이로 분리 수거하면 되고 이거는 뭐 굉장히 유용하고 좋아요. 요거 오징어 3종 스페셜. 아우 제가 건어물 진짜 좋아하거든요. 원래 먹던 치즈 오징어 사려고 딱 갔는데 오늘은 요거 한번 사봤네요. 무슨 선물 세트처럼 들어있네. 대패 오징어, 치즈 오징어, 촉촉한 철판구이 오징어. 너무 부드러워. 기존에 있는 그런 진미채나 그런 버너포들 중에서 제일 덜 단 것 같아요.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이거 있으면 맥주 5억 리터는 먹겠네. 이름만 보고 샀습니다. 백종원의 매콤 닭볶음탕. 회사 더본.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건 제가 잘 안 사거든요. 그래도 다른 업체는 몰라도 이곳은 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닭볶음탕이랑 당면이랑 떡이랑 이렇게 한 세트 더. 제가 이거를 맛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먹을 거거든. 명품 밥상 매콤한 쪽갈비. 어머나 어디 갔다가 이제 왔니? 쪽갈비를 좋아하는 나. 뭐야? 어디선가 본 듯한 구성 아니에요? 두 개 한 세트. 뭐 어쨌든 요건 한번 먹어봅시다. 아우 맛없는 냄새가 난다. 그거 뭔지 아시죠? 막 오뚜기 함박 스테이크나 뭐 미트볼 요런 거에서 나는 그 특유의 똑같은 냄새들. 그 냄새가 나요. 그냥 그 양념의 쪽갈비일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쪽갈비는 이게 아닌데 무슨 국물은 또 이렇게 많은지. 사놓은 건 아까워서라도 먹고 다음번엔 안 사야겠다 라고 할 텐데 이건 사놓은 것도 못 먹겠어요. 삼육두유. 예전에는 제가 코스트코에서 그 멸균 우유 사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계속 두유를 찾게 되더라고요. 내년 어린이날에 먹어도 안전하거든. 유통기한이 5월 6일까지예요. BTS 사왔어요. 짜잔! 사이다. 제가 원래는 그 스프라이트, 캔 스프라이트 사려고 했는데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BTS가 있는데 안 사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정답 석진! 아 멤버별로 다 있나보네. RM 지민 B 있고 J-Hope 있고 엥? 파워에이드. 이게 아마 할인해서 샀을 거예요. 할인해서 구매했고요. 할인 안 했으면 살 일 없었을 건데 할인을 하길래 샀습니다. 인생이란 게 뭐 그런 거지. 뭐 살 일 없다가도 할인하면 왠지 사고 싶고 딱히 뭐 엄청 필요한 것도 아닌데 남들이 다 사는 것 같으면 약간 그런 뭐 나도 사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그래서 제가 아이폰 12 프로를 사는 예약했거든요. 그거 나중에 또 언박싱 해야죠. 기대해주세요. 자 그리고 콜라. 사실 저는 콜라보다는 요새는 또 사이다를 많이 먹거든요. 앞에 사람이 콜라를 엄청 집어가더라고. 근데 또 나도 약간 참석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뭔지 알죠? 토레타. 이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2016년부터인가? 일주일 이상 토레타가 끊긴 적이 없어요. 다른 건 대체 가능하거든요. 이것만은 안 돼. 강!
땡추 용가리 용가리 치킨. 이거는 참 슬픈 사연이 있죠.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는 학부모들이 이제 그 배식 봉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셨어요. 우리 애들 먹일 거 잘 조리하나 그것도 보고 이제 직접 배식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잖아요. 왜 엄마 된 마음에 우리 아들내미 오면은 용가리 치킨 원래는 두 개가 정량이지만 한 다섯 개 여섯 개 주고 싶고 옆에서 우리 아들내미 친구들이 같이 또 있을 테니까 그 아들내미랑 친하게 지내는 애들한테도 또 몇 개씩 더 주고 싶고 그래서 앞에 애들은 막 여섯 개 일곱 개 막 이렇게 식판에 용가리 치킨 막 받아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용가리 치킨 전국에서 20대 구매율이 제일 높을 거라 봅니다. 왜 여러분 텐텐도 있잖아요. 20대 구매율이 제일 높대요. 어릴 때 못 먹은 거 이제 돈 버니까 지 돈 주고 잔뜩 사 먹으려고. 거짓말 같죠? 제 가방에 텐텐 있어요. 어릴 때 왜 경제력이 없어서 내가 못 사 먹었더니 서름. 맛있어. 드디어 할인합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코스트코에서 할인할 때 샀었거든요. 약간 요런 것처럼 나이대 좀 있는 분들을 타겟으로 한 요런 제품이 아시잖아요. 엄청 꾸덕한 거. 계속 코스트코 갈 때마다 이거 언제 할인하나 봤는데 절대 안 하더라고. 근데 요번에 갔는데 또 해. 바로 샀지. 이렇게 해가지고 총 30만원어치 코스트코 하울을 해봤는데요. 하울한다고 해서 뭐 필요 없는 것까지 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막상 사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겸사겸사 하울도 찍고 그러는 거거든요. 나는 솔직하게 한 20만원 정도 나오겠거니 했거든. 아무튼 간에 저의 하울이 제일 재밌다고 또 기다려주신 분들도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재밌는 영상이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조만간 여러분들의 휴대폰 속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